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곱씹고 반추동물처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반추는 효과가 없어요. 이건 결국엔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 소진시킬 뿐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서사를 만들지 마세요.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잠을 잘 때나 자려고 누웠을 때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반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습관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곱씹고 반추동물처럼 좋았던 기억을 곱씹는 반추도 있고요. 보통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경험들, 슬픈 경험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부정적인 반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건 성숙한 수준의 자기 반성과는 달라요. 자기 반성 같은 경우에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뭐고 내가 잘한 부분이 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반추는 내 슬픈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사실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상황은 나한테 어떤 의미지? 앞으로 이 사건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지? 이 모든 순간순간의 의미를 다 곱씹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한번 시도해봤다면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특히 이제 부정적인 정서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타고 태어나기를 우울이나 불안에 약간 좀 무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고 태어나기를 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추를 워낙 많이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오면서 반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양육자나 혹은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사소한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들었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내 행동을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확인하고 혹은 상황도 무조건 사전에 계획이 착착착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원치 않은 영향을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게 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통제를 할 수 있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갖게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된 신념이에요. 그 머릿속으로 통제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시도들이 결국엔 실패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주양육자나 의미 있는 대상이 나한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들이 있어요. 부당하게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우리 집안에서 나만 문제였었고 우리 집안에서 나만 잘하면 됐었고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았었던 분들은 반추의 주제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자기 비난하는 반추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그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게 되게 비현실적인 죄책감이거든요. 불행의 모든 이유들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반추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반추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내 우울의 원인이 혹은 실패나 절망감의 원인이 뭐였는지 또렷하게 알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반추가 주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상황이 내 탓이었구나. 이 지경이 된 건 다 내 존재 탓이야. 이런 자기 비난. 그러면 이건 결국엔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 소진시킬 뿐이에요. 반추를 우리가 사실 하면 할수록 감정을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만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힘들만 하니까 힘든 거여서 그 우울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울에 머물러 있을 때 우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 진짜 힘들어. 너 지금 진짜 힘든 거야. 근데 그걸 보면 본인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한 걸 인정하면 안 돼. 내가 힘든 걸 인정하면 안 돼 하니까 인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추라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도피처가 돼요. 나는 우울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실패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반추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인지적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더 큰 문제는 반추를 하면 할수록 오도가도 못하고 움쭉달싹 못하면서 어떤 행동도 새로이 개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반추는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놔야 돼요. 2018년에 있었던 한 연구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자기개발서, 웰빙, 웰니스에 대한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꽂아놓고 해피룸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해피룸 환경에 연구 참여자들을 초대를 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방에 비해서 아무 메시지가 없는 환경에 비해서 해피룸의 참여자들은 약간 특이한 패턴을 보였어요. 이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자꾸 왜지? 왜 실패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면서 반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오랫동안 그 실패의 원인을 곱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무 뭔가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 삶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도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나를 뭔가 멈추게 하고 나의 감정을 못 보게 하고 혹은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서사를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행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반추하려고 했었던 그 에너지 조금 아껴서 그냥 자기를 잘 먹이고 재우고 산책도 좀 하고 맛있는 커피도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엄청 재미있는 요소들을 하나라도 잡게 되면 이 거대한 불행이나 우울에도 가끔씩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생각보다 쓸만하고 생각보다 웃깁니다. 지금까지 반추했었던 그 불행한 일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